걸어서 칭이 저 이게 뒤로 잡아당기는 걸어치기를 노렸는데 사실 좀 무리한 설계였거든요. 예. 뭐 들어간다면 뭐 김용원 선수부터 해갖고 상대 장현준 선수 말고 다 신나는 상황은 벌어지겠죠. 예. 사이드 쿠션으로 약간 길게 떨어졌어요 지금. 아 끝에 걸치네요. 충돌은 절묘하게 빠졌습니다. 예. 근데 길게 빠져나갈 수가 있네요. 예. 아우, 지금 충돌은 뭐 찰나의 그 순간에 빠졌는데 또 빠져나갈 틈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원뱅크 노리는 거죠. 아, 얇게 맞았습니다. 공이 지금 반 바퀴만 덜 굴렀어도 김용원 선수에게 아주 손쉬운 뱅크샷이 갈 뻔했는데 흰 공이 지금 빨간 공 오른쪽 면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원 뱅크는 힘듭니다. 여기서 좀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까요? 지금은 5 쿠션 이후에 흰공 왼쪽에 절반 두께예요. 그 두께에 맞지 않으면 득점 안 됩니다. 좀 짧아 보이죠? 이번 이닝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두 선수에게 다 힘든 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4세트. 하지만 초구는 장현준 선수가 주였기 때문에 승부치기 가서는 유리합니다. 그렇죠. 지금 두 뱅크 노려요. 노란 공 왼쪽에 절반 이하의 두께에 맞아야 되는데. 아예 닿질 않습니다. 네. 지금은 흰공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흰공 처치 곤란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을 맞춥니다. 차라리. 아 이거는 순간적인 네, 센스가 있었던 그런 해법입니다. 왼쪽으로 가려니 아무래도 게름직하거든요. 시간에 쫓기면서 오른쪽으로 재빠르게 샷을 했는데 네, 확실히 김용원 선수 좋은 당구 감이 있습니다. 예. 스피드를 줘야만 또 이렇게 좀 짧게 꺾입니다. 걸어서 리버스로 장쿠션을 세 번 맞추는 네, 그런 샷을 시도하죠. 회전은 살아있어요.
이야, 안 들어가도 네, 대단한 샷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장쿠션이 하나, 둘, 셋 맞고 여기서 회전이 완벽하게 살아서 저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회전이 예. 너무 많이 살아 있었네요. 역돌리기. 장현주 선수가 다행히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운을 좀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예. 3뱅크가 지금 원하는 만큼 길게 뽑혀지질 않거든요. 코너 깊이 지금 찔러 넣었는데도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 대회전으로 가긴 좀 부담되거든요. 직접 노릴 필요 있어요, 이거는. 예. 하지만 빨간 공 오른쪽 옆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야 됩니다. 네, 잘 갔죠. 김정호 선수의 이 포부는 세대교체 선두주자가 되겠다. 선배들을 아주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포부를 밝혔거든요. 예. 아무리 김용훈 선수의 활약이 뭐 좋으면 지금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 조금 더 자극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5 쿠션을 노렸던 샷 같은데 집중력이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보이네요.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의 길을 결정했습니다.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이제 맞추는 그런 배치였는데, 뭐 두께와 힘 조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는 당점까지 못 찾아낸 거죠. 흰 공, 위치 너무 좋죠? 1점짜리만 세번 나왔던 네 번째 세트인데요. 네. 2차 충돌까지 있는 배치인데요. 아, 잘 빼냈습니다. 3점. 빠른 공 계속 그 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내 공을 언제든지 막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빨간 공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은 5 쿠션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빨간 공은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아, 여기 이 빨간 공이 참. 네. 장현주 선수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와, 잘 맞았어요. 2대 7. 끊어놓고 각을 일단 확실하게 만들고 다음 공까지 뭐 괜찮게 지금 열렸습니다. 예. 횡단으로 지금 선택을 하는데요. 3대 7 상황. 네. 횡단 들어가요.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아까는 지금 까다로운 배치로 연결됐습니다. 빨간 공 두께가 잘못 맞으면 목조구나 내기를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장현주 선수가 아주 두꺼운 두께로 샷을 한 거죠. 어우, 잘 쳤어요, 지금.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일단 잘 풀었습니다. 쪽으로 아주 힘껏 잡아당기는 시도를 하는데요. 옆돌리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덜 잡아당겼죠. 김용훈 선수가 4점을 쳤는데 또 장현주 선수도 4점만 받았지만 네. 좀 더 받아쳤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회전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김영원 한 점 달아나고 있습니다. 8대 5. 조금 네. 앞돌리기를 구사하려니까 좀 불편한 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빨간 공이. 그럼 저 변화 없이 구사하기엔 참 까다로운 조건이죠. 아, 근데 다른 길이 지금 마뜩치 않아요. 예. 아, 여기서도 보면은 선택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른 길을 보려니까 이거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순간적으로 그 표현하는 모습이 아주 대단한 센스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으로 스핀볼을 만들어야죠. 회전은 잔뜩 실려 있는데 너무 두껍게 맞아서 밀렸어요 공이. 지금 김영호 선수가 너무 아까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점수가 10대 5에서 멈춥니다. 네. 완전한 스핀 운동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너무 두껍게 맞고 당점이 좀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밀려버리면서 짧게 빼버립니다. 네, 공이 어려워요 지금. 예. 타임아웃 부를 만합니다. 지금 두껍게 노란 공을 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얇게 치자니 큐볼 컨트롤이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이죠. 지금은 뭐 3뱅크도 가능하고요. 지금은 오른쪽 아래 당점을 주나요 지금. 아, 뒤에 공이 보였네요. 네. 어쨌거나 쉽지 않았던 배치죠. 돌리기로 가요. 네. 빨간 공도 좋은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장현준이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김영원이 다시 달아나고 있습니다. 11대 5. 복잡한 길을 설계하는 것 같아요. 장쿠션은 최소 3번 맞아야죠. 이야, 이거 들어가진 않았지만 무서운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공은 흰 공이 흰 공의 방해 전에 내 공이 할 일이 끝나야 되는데 흰 공이 살짝 빨랐습니다 지금. 단장 장으로 짧게 길을 만드는 거죠. 아, 이번에 타임아웃. 아, 득점마저 됐었는데. 네. 앞서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한 차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타임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0이 된 이후에 지금 샷이 됐고 368 포메이션이잖아요. 네. 이럴 땐 내 큐볼이 3번이 아니라 이제 6번으로 가잖아요. 네. 뒤돌리기를 주게 됩니다. 장현준 선수가 아주 뼈 아픈 실수를 했어요. 예. 놓치지 않죠. 네. 12대 5. 이제 김영원 석점 남았습니다.
흰공 타겟은 이 공이 약간 길어지는 커브가 났는데요. 여기서 김용호 선수가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실수를 한번 하네요. 이번 옆돌리기 놓치면서 다시 공격 기회가 장현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이 원쿠션 맞고 투쿠션 진행할 때 길어지는 쪽으로 휘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덕분에 장현준 선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죠. 나오는 길이 어떻게 될까요? 코너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서 장현준 이번에도 따라붙지 못합니다. 이공 아깝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되면 나오면서 되지 않을까 했지만 코너에 너무 바짝 들어갔어요. 예. 흰공을 먼저 맞추기에는 아주 까다로운 배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간 공이 뭐 뚜렷한 해법은 있지 않아요. 근데 비껴치기가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데 단장 단으로 일단 길게 각을 만드는 거죠. 사각지대로 빠져나갑니다. 단장단 길게 각을 만들어야죠. 장현준 비껴치기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7대 13. 노란 공과 빨간 공 앞돌리기가 있는 배치인데요. 가까이 있는 노란 공보다 멀리 있는 빨간 공 왼쪽 노리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장현준 선수는 좀 공수를 겸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괜찮은 자리에 떨어진 듯 합니다, 지금. 다시 대회전으로 가는 게 지금 좋아 보여요. 예. 쓰리 쿠션보단 대회전이 더 길이 좋죠. 뒤돌리기. 이번에도 코너에 바짝 들어가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 계속 그 길이 선수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네. 더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 몇 차례 경험이 됐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세븐 쿠션보다는 파이브 쿠션으로 노리는 게 좋았다예요.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더 투 쿠션 더는 지금 좀 위험한 설계가 되겠죠. 단장 단으로 길을 만든 선택을 했죠. 좀 길어 보입니다.
노란공 왼쪽으로 해서 단장장을 지금 설계하죠. 아, 아직 아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이거 들어갔더라면 그래도 다음 공격 기회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배치였는데요. 충돌을 내지 않으면서 코너를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우. 아,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지금 뭐 느린 그림이 다시 나올진 모르지만 내공과 흰공과의 간격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저 정도밖에는 안 나와요. 더 넉넉하게 충돌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았던 배치입니다. 네, 5 쿠션으로 설계했죠. 김영원 여기서 아 이게 짧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야, 김영원 선수는 길게 빠져나갈 걸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짧게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길게 빠질 건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쳐도 됐다란 얘기죠. 이번에도 경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네. 한 점 남겨놓고 들어올 때가 참 답답하죠. 그리고 지금 원뱅크 역회전 넣어치기가 아주 좋아 보이는 배치입니다. 지금 역회전 넣어치기는 좀 선택을 하질 않았어요. 예. 투뱅크 샷을 노리죠. 아, 투뱅크 원쿠션 지점 설정을 지금 잘 하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과감한 샷이죠. 지금은 비껴치기를 쳤죠. 그러면서 단장 이후에 다시 단으로 내려갈 때 지금보다 더 커브의 각이 컸어야 돼요. 그래서 휘어지긴 했지만 그 휘어지는 양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확률이 더 뚜렷하게 더 높아 보이는 그런 해법은 또 없었어요. 예. 아, 지금 투뱅크를 노린 건가요? 두 선수의 계속되는 공타. 네, 투뱅크를 노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인준 선수가 원했던 두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네, 노렸던 거죠. 네. 김영원 강하게 조금 길어 보이긴 하는데 끝에 들어갔어요. 정확히 들어가는군요. 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